와, 이거 보세요. 와, 야. 와, 와, 대박 크다. 류나 이거 한번 들어봐. 아니 류나 얼굴보다 커. 와. 가려져 가려져 이거 봐. 황기 40g, 마늘 한 주먹, 생강 4개, 양파 1개, 다시마, 사과, 통후추 이 정도. 파뿌리님 들어가시고요. 말린 표고버섯이요. 3L 사정 넣었어요. 1시간 끓일게요. 네, 매실 하나, 안동소주 반, 살짝 끝. 제대로 숙성시킨 게장. 와, 와, 얘가 두목이네. 너로 정했다. 이거 한 마리에 밥 공기가 얼마나 필요할까? 밥두목 검거. 우리가 원래 먹던 게장 크기. 이거 크기 비교 봐봐. 와, 가자. 그냥 가자. 밥두목 먹어볼까? 이렇게 큰 간장게장은 처음이지. 밥 구운 김에 계란 놓고 크게 한 입, 여기가 천국. 옹사운드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밥도둑 만져. 역시 밥도둑. 뭐야? 뭐야 장갑? 아니 비주얼, 야 어떡할 거야 이거. 와. 그럼 이제 밥두목 가보죠. 이만 하나 먹을까? 와. 와. 야. 야, 이거는 야. 이거 잘라 보겠습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와, 야. 와, 여기 다리로 살 올라가는 거 봐. 와, 이렇게 짰는데도 거의 한 두 숟가락 분량은 나오는데요? 밥두목 맞네. 1차.
만족감 장난 아니다 진짜. 와 이거 델디아 시푸드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거든요. 저는 구하기에 좀 더 어려운 큰 꽃게를 보내줬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꽃게를 키로당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게장을 처음 담가봤잖아요. 아, 재료도 대형마트 가면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고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간장이 완성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밥두목 해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. 만족감이 장난 아닙니다. 밥 더 가져올게요. 근데 여기는 비벼먹어도 되겠다. 그릇이 커가지고 거의 밥그릇 사이즈네요. 와 여기까지 살이 그냥 꽉꽉 차있네. 밥 리필. 이게 참기름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저는 뭔가 그 게장 특유의 그거를 참기름에 가리는 것 같아서 사실 잘 안 비벼 먹거든요. 근데 항상 이렇게 참기름도 꼭 넣어서 비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. 솔직히 이거 다리 하나에 한 숟가락 해도 돼요. 살이 그냥 참기름 가볼게요. 그 게장 특유의 그거를 참기름에 가리는 것 같아서 맛있긴 맛있네.
와. 짠. 끝. 4시간 반 평균 심박 142에다가 3모칼로리 2662, 땀 3.2리터. 야, 아침부터 운동 제대로 잘했습니다. 상쾌. 야.